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서 위기를 느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이 싸움을 좀 승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크게 패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렇게 같이 옆에 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뭐 신상이니까 이렇게 뭐 자기 혼자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두었을 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러져서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손 모가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다곤 신상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게다가 그때에 아스돗에 하나님의 손이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이 아스돗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 다곤 신을 이렇게 치신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궤를 좀 옮겨가게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게 됐죠. 하지만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가드 사람들을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큰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죽었고요. 다시 또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을 다 모으고, 우리 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고 독한 종기가 나서 정말 그 고통을 부르짖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마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생각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궤도 빼앗아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죠.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 뭐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곤 신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뭐 종노릇한다 그럴까요, 뭐 꼬봉이 된다 그럴까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그곳에 다곤 신상은 넘어졌고, 그 다음날 그 손목과 또그 목이
부러져 있었던 것을, 끊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아주 독한 그 종기가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마저도 이기고 하나님이 다 지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는 분명히 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그곳에서 싸우고 계셨다는 것,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죽었죠. 또 그 전투에서 크게 패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완전히 진 것으로, 야,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말씀에 표현하자면 전쟁이 되겠죠. 어떤 일이 이겼다, 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과 바로 연결시켜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실패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고 그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갈 수가 있죠.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셨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아스돗에서도, 또 가드에서도,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큰 환난을 더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음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궤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되게 웃깁니다. 그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 아스돗에 있었던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그 다곤 신상이 막 끊어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가드로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치셨다면 가드로 가시면 그렇게 그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참 웃기죠. 아스돗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가드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재빨리 에그론으로 다시 또 옮깁니다. 아니,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는데, 그러면 에그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스돗에서 재앙을 내리신 그 독한 독종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셨고요.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옮긴다고만 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을 때 기억나시죠?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싸우면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뭐 아스돗에 두었다가 가드에 두었다가 에그론에 두었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그 궤만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그 법궤, 눈에 보이는 그 법궤만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옮기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고 그 궤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 그 바른 그 우리의 경배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그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궤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 습관들,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그것을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이나 어떤 방식들에 우리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와서 내가 하나님 전쟁에서 이겼으니 하나님도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실수, 잘못된 생각이죠. 또 궤를 옮겼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긴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진 것 같고 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그 전쟁을 이어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내어놓게 하시고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바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리의 반응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